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산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산, 정철호. 누구나 올라가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은 뒷산보다 작은 언덕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산은 백두산보다 높기도 합니다. 오르면 오를 수 있는 산인데 누구는 높다고 누구는 험하다고 합니다. 오르면 별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오르면 내려가야 하는 법. 사람들은 오르는 것은 생각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혹자는 등산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산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산은 오르기보다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산은 그 끝이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 오른다고 하지만 산을 오르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자도 산을 올라가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상에서 기진맥진합니다. 그 상태에서 산을 내려오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산을 올라갈 때 내려갈 것을 생각해서 심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내 체력에 맞는 산을 골라야 합니다. 내 능력도 안 되는 산에 오르려고 한다면 아마 제게는 유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정말 죽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산입니다. 결코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산을 오릅니다. 내 마음의 산, 그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산, 정철호. 누구나 올라가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은 뒷산보다 작은 언덕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산은 백두산보다 높기도 합니다. 오르면 오를 수 있는 산인데 누구는 높다고 누구는 험하다고 합니다. 오르면 별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오르면 내려가야 하는 법. 사람들은 오르는 것은 생각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내 마음의 산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